고생물 박물관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온통 공룡 천국이야. 우와. 저 크기 좀 봐. 박사님 연구실에 있는 화석이 작게 느껴질 정도야. 용천, 이 주변에서 강한 반응이 느껴져. 반응이 강하다는 건 타인의 수호가 많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을까? 아니, 그건 확실치 않아. 여기 화석에서도 타인의 수호랑 비슷한 파동이 나오고 있거든. 그래도 특별히 강력한 반응은 여기서 나오고 있어. 이건 무슨 공룡인데? 딜로포사우루스. 어? 머리에 한 쌍의 벼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두 개의 벼이 달린 도마뱀이란 뜻이라는데? 두 개의 벼이 달린 도마뱀이라. 하지만 타이니 소원은 아니잖아. 이상하네. 탐지기 반응은 여긴데. 맞아. 내 레이더도 이 화석을 가리키고 있어. 아니, 잘 안 보이긴 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탐지기가 또 잘못 반응한 거 아니야? 뭐야? 그럼 여기는 타이니 소우가 없다는 거야? 조금만 더 찾아보자. 저쪽에서도 반응이 잡히거든. 이거 봐. 정말 그러네? 근데 이것도 화석에 반응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느껴져. 직접 가서 보고 와야겠어. 야, 너 어디 가? 잠깐! 뭐 어때? 그냥 놔둬. 모처럼 다 같이 공룡 박물관에 왔는데 우리도 천천히 구경 좀 다니자. 그럼 나도 즐겨보실까? 여긴 아까 왔던 데잖아. 뭐하러 다시 왔어? 그게 레이더가 아직 저 화석 머리뼈 쪽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거든. 일로? 일로 뭐? 거기서! 왜 이러지? 만약 현실 세계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바로 저런 모습이겠지.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커플이라면 질색이라고. 뭐지? 왜 다들 저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저건 티라노사우루스야. 잡았다! 성공이야! 근데 용찬아, 저쪽에서 무슨 사고가 난 것 같아. 용찬아! 아이큐언, 여기 있었구나! 내가 딜로포사우루스를 잡았어! 자, 어서 공룡 채집을! 그 전에 유미부터 구해야 돼! 뭐? 유미야! 유미야! 대체 무슨... 용찬아, 경준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금방 구해줄게, 유미야! 유미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네 친구가 잡은 타이니 소어를 빼앗는 중이다. 왜? 그게 지금 자랑이라고 하는 소리야? 내 힘으로 얻은 게 뭐가 어때서? 너 같은 꼬마가 채집가라니 파트너가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름은? 난 채집가 나영찬이다! 나는 알키온. 그러는 너는 누구냐? 제이. 제이? 그래, 난 그냥 제이다. 난 하딘. 유미야! 괜찮아? 난 괜찮아. 고마워, 경준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용찬아, 배틀로 본때를 보여줘.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애송이 주제에 까불기는. 가라, 맥카드! 가라, 맥카드! 딱 하게 됐구나, 애송이. 난 애송이가 아니거든! 그런 허술한 공격을 한다는 게 애송이란 증거지. 앞으로도 새로운 타이니 소어를 발견하면 도전하러 오도록 해. 그럼 난 배틀만 즐기면서 수집물을 늘려갈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뭐가 어째? 그럼 오로지 배틀을 즐기기 위해 타이니 소어를 모으겠다는 뜻이냐? 그렇지만은 않아.
타이니 소드를 원래 공룡의 모습으로 되돌려서 세상을 놀라게 하겠어. 뭐? 아니면 재미삼아 공룡으로 세계 정복? 공룡으로 세계 정복? 말도 안 돼. 그런 건 불가능해. 글쎄, 정말 그럴까? 바로 이 공연장입니다. 또 보자고 애성이. 잠깐 기다려. 너희들 괜찮니? 네. 로봇 티라노사우루스가 갑자기 난폭해졌다는 신고를 받고 왔는데. 아, 그거라면 전화를 뽑았더니 조용해졌어요. 티라노사우루스를 난폭하게 만든 범인은 저쪽으로 도망쳤고요. 어? 도망을 쳐? 네. 어서 쫓아. 네. 새로운 채집가가 저런 사람이라니. 큰일이군. 이대로 그냥 있을 순 없어. 돌아가서 대책을 세우자. 맞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